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력 빅스톤 배구단에서 홍보 업무를 맡고 있는 홍보과장 조영래라고 합니다. 지금 버스 차량 같은 경우에는 현대 노블 차량이고요. 보시다시피 좌석이 되게 안락하고요. 그리고 넓게 선수들의 이제 체형 특성상 넓게 앉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되게 편안한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되게 붙임성이 되게 좋으시고요. 그래서 일단 선수들과도 되게 유대가 끈끈하고 그리고 또 이제 경력이 되게 오래 되셨기 때문에 또 이제 뭐 감독님들과 코칭 스태프들 그리고 특히 또 외국인 선수와도 커뮤니케이션이 또 원활하게 잘 돼서 친밀한 기사님이십니다. 항상 그 선수들 위해서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안전 운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빅스톤 배구단 쭉 안전 운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홍보팀이 진짜. 왜? 흑역사를 소환하면 어떡합니까? 샤기커 원투정골이에요. 저희 딸이 보기 전에 내려주세요. 홍보팀이 내가 진짜 매번 본다 진짜. 버스 최혜태. 네. 제 이어폰이죠. 에어팟이 귀 안 맞아갖고 저 다시. 주머니 뭐야? 개뿔. 딸 가진 아빠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레트로하게. 레트로하게 다시 유선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모르는 친구들한테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코버티비 진짜 지켜본다. 나에게 구단 버스라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늙으니까 쪽잠을 많이 자야 돼요. 코버티비 지켜본다. 진짜. 정민용 선수 허리 다 펴면 머리 닿나요? 아, 저 여기 이렇게 뽀뽀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나. 보셨습니다. 이쪽으로 다시 해주시면 돼요? 이쪽으로. 짝꿍이에요, 둘이? 네. 네. 서로 마음에 드나요? 그건 알아서 생각해주세요. 서로 칭찬하시고. 저부터 이제 민욱이는 사람 딱 너무 괜찮은 친구예요. 준혁이 형은 키가 커요. 이민욱의 최애템은? 진짜 이거 진짜 어디 가도 못 봐요. 그거 뭐죠? 커플떡. 주로 뭘 마시세요? 아요. 얼주가. 얼주가. 얼주가 모르는 얼주가 모르는 아재들 있으니까 물어보세요. 얼주가 뭔지 아세요? 네? 얼주가 뭔지 아세요? 얼주요? 얼주. 얼주? 얼주가. 얼주가? 내가 봤을 때 얼주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몰라? 오. 이분은 모르십니다. 서로 옆자리 마음에 드나요? 아예. 아니 별로. 네,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김명관의 그런 버스 최애템. 의자? 의자 너무 넓어요. 너무 넓어요. 제껴주고 가야 버스 최애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버스 최애템? 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거 팬한테 받았어요. 좀 닮은 거 같아요. 그래서 잘생기지 않나요? 예. 서로 짝꿍 마음에 드나요? 맘에 드는 것보다 일방적으로 제가 헌신하고 있습니다. 왜요? 네. 세타는 왕이니까요. 오늘 헌신은 덕이 좀 본 것 같으세요? 덕은 못 봤지만 앞으로 또 공을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얼마나 허거리 엉덩이를 토닥토닥 많이 해줬는데요. 가시켜버렸네요. 버스에서 최애템 하나 알려주세요. 버스 최애템이요? 근데 아니 저는 다른 거 할게요. 에어팟은 혹시 안 되겠죠? 다 했어요. 에어팟? 에어팟 벌써 3명 했어요. 그래요? 아, 저희 사람 호건이로 하겠습니다. 최애템 등극하신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싫어요. Like everything like just a chair and a bus to take us from one place to another. 아, 오케이. 그냥 사람들 앞에 가장 비어 있는데 선택한 건가요? They told me to sit here. So probably that's why. 자기가 정한 건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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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찍지 마세요. 그럼 이거 한마디만 해주세요. 구단 기사님 자랑. 최고의 베테랑 드라이버죠. 저희 선수들 안전하게 시즌 내내 편하게 운전해 주셔가지고 남자 선수들이 편하게 좀 잘 다니는 것 같아요. 이동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버스에서 네 최애템 자리 없으세요? 저 이거요. 어떤 거예요? 옷베개네? 옷베개인데 옷베개로 안 써요. 그럼 그러면? 이것 때문에 아파요. 아 그리고 약간 진짜 쿠션? 네 이거 저희가 들이 코보 TV죠? 네 저희가 들이 콩나물을 안 써요. 나 이거 뭐야 콩나물이야. 콩나물 진짜
생각났다. 나 갑자기 딸 자랑한다고. 아, 이 버스의 자랑. 버스 자랑. 버스에서 내 최애템 자랑 한번 해줘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제 물건이 아니어가지고. 좀 짝꿍은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말이 너무 없어요. 승준이랑만 말하고. 아 진짜? 아니 저 말 많아요. 승준이랑만 같이 붙어다니고. 소외당하세요? 좀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버스에서? 버스에 제일 아끼는 거? 네. 지금요? 봤는데 말고 자랑 하나 해주세요. 커피 매일 먹어가지고 커피 좋아해가지고 커피 이러면 이것만 나가요 커피. 아시죠? 우리 버스의 자랑 인혁이가 지나가면 인혁이 좋은 향이 나요. 아 진짜? 네. 꽃길이에요. 인혁아 타고 나서 그럼 버스에서 내 최애템. 최애템? 아 이거? 나 버스 한마디로 네. 사랑. 사랑? 어, 식상하다. 조금 더 정성을 들여 버스요? 뭐예요? 나이 나 버스 5번이다. 아, 왜? 네? 무조건 5번이다. 또 밑도 끝도 없는 이 사람. 어, 엄청나다네. 진짜. 저 먼저 있으면 하나. 그냥. 기사님 자랑 한 번만 해주시죠. 어 이거 그거다. 어 맞아. 어 나 이거 알아. 호버님. 기사님 자랑 한 번 해주세요. 너무 유쾌하시고 성격도 좋으시고 운전도 잘하신다. 제 작품은 100입니다. 또 기억나는 거. 어. 짝꿍. 아 짝꿍 없다. 아 짝꿍. 가빈 짝꿍. 가빈 짝꿍이에요. 네, 가빈 짝꿍. 버스에서 받아 보다는 나에게 부담 버스란? 나의 버스란 쉼터. 버스 제일 시끄러운 사람 있나요? 제일 시끄러운 사람요? 제일 시끄러운 사람 전 거 같은데. 아 그래요? 제가 제일 시끄러운 것 같아요.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 호시님 감독님 사랑합니다. 갑자기요? 시합잖아. 기사님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기사님 항상 안전운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